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파렴치한 박형준과 오세훈을 영원히 퇴출시키자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투기 못 잡았다고 투기꾼 뽑고 도둑 못 잡았다고 도둑놈 뽑는 투표는 하지 맙시다. 그래도 국민을 위하는 건 민주당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19.2%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략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20%는 무난하게 넘길 거라는 게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도 오세훈, 박형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는 부산에 와 있는 상황이고 서울 부산으로 나눠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본인 선거처럼 열심히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오세훈, 박형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두 후보에게 서울, 부산의 희망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렇게 핵심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 캠프도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오세훈 씨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시장 본인 재직 시절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36억 5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최근 진성준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죠. 박형준 씨에 대한 의혹 공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요약해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유재중 전 의원에 대한 성추문 거짓 폭로를 기획한 사람이 박형준 부인과 박형준 캠프 관계자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 짓들을 다 해왔죠. 유시민 이사장과 같이 토론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박형준 씨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상태입니다. 그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박형준 씨가 뭔가 부산시장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이런 와중에 오세훈 씨는 정말 염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를 향해 선거 포기하지 말고 준엄한 심판받으라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중대 결심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이 사퇴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비아냥대고 있는데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네거티브 전략을 다 동원해서 선거 흐름 뒤집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본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네거티브입니까? 오세훈, 박형준 이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양파보다도 더 심하게 까도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데 그걸 검증하는 게 네거티브냐고요. 저는 어설픈 프레임 장난질이 먹히는 시대는 진짜 끝났다고 보고요. 뜬금없는 사퇴 요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세훈 씨가 양심 증언 나오면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뱉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도 저렇게 대놓고 안 지키는데 나머지 무슨 공약들이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저런 뻔뻔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한다고요? 이에 네티즌들도 거짓말이 들통나 무지 쫄아있는 것 같다. 내곡동 존재 자체도 모른다더니 경작인 증언이 나오자 경작인을 비하하고 측량팀장 증언에 생태탕집 주인 그리고 아들의 증언이 또 나오니까 여기서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백바지, 선글라스, 베라가모 신발 대놓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떼어서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이명박이랑 똑같은 것 같다. 지금 그 이명박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쪽에서 사퇴해야지 박영선이 왜 사퇴하냐? 그 입으로 사퇴라는 말을 언급할 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나? 오죽 분노한 네티즌이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오세훈 씨가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해서 지피고 있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라 보고요. 언론도 정말 해선 안 될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앞서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벌써 이러면서 대놓고 오세훈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저렇게 오세훈 씨가 좀 우세한 분위기가 점쳐지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세훈 스타일을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당선될 경우 기존 사업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것인데
오세훈이 되면 계획을 대폭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면서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워딩을 따서 계속 오세훈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 대놓고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네티즌들도 이런 노골적인 이미 당선된 것처럼 글짓기, 저런 쓰는 기레기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상하다. 내 주위엔 오세훈 지지하는 사람 많지 않던데 도대체 너네들 지지율은 어디 지지율이냐? 기자란 놈이 은근히 국민들 반발심 불러일으키려고 애쓴다. 이런 놈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 결국엔 언론에서 저렇게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고 오세훈 씨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장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떠들든 개인 블로그에 쓰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언론사에서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냐는 겁니다. 중립인 척, 공정한 척 하지 마시고 개인 SNS다 뭔 얘기를 하든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태양 후보가 오세훈 측에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씨 여기서 또 헛발 찼습니다.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선거 캠프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상대 후보를 저렇게 대자로 누워있도록 폭행하겠냐? 그러면서 영상 공개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저렇게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오태양 후보가 직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놓고 이준석 씨를 저격해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이니 오세훈의 공식 입장으로 알겠다며 다른 것들 짜잘한 거 빼고 명확한 선거법 위반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 세 가지만 명기한다며 오태양 후보를 향한 폭행, 그리고 피켓 파손 행위, 그리고 공식 어깨띠 낚아채서 파손,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개했는데 일단 후보자를 향한 직접적 폭행이 저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밀쳐서 저렇게 넘어진 사진, 이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된 건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준석은 좀 신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언제나 보면 참 가볍다. 폭행한 건 확실해 보인다. 가해자 쪽에 몸동작이 확실히 나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러니까 선거 매번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저와 정반대에 있다고 해서 그냥 싫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이고 저의 생각이 모든 게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런 부류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별로 말 섞을 일도 없을 사람입니다. 왜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지 본인만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오세훈 씨는 강남에 집안채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죄인인가? 라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나선 건데 강남인들을 결집시키려고 대놓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씨를 향해 시대에 역행하고 퇴보하는 후보다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이런 와중에 황교안 씨가 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던 박영선 돌변하더니 당명까지 숨긴다. 한마디로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던 여당 후보가 돌변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구하는 투표 꼭 해주세요라는 글을 남긴 건데요. 이 사람도 다시 여의도로 복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정말 딱해 보일 지경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인증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네티즌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전혀 호응이 없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하는데도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기사를 통해 전해졌듯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황교안 정계 복귀 가능성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망신당할 거고 당에 도움도 안 되고 좀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런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도로 새누리당, 도로 자유한국당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게 지금 자칭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나경원 하면 그냥 태극기, 친일, 매국노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기에 내부에서도 저렇게 손절하는 거고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내부 지지 세력도 없는 사람이기에 뭘 앞으로 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전광훈 베프인 황교안 씨가 다시 돌아와서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거란 생각도 드네요. 추가적인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